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그 마야 문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 마야란 말은 여기서 이제 마야 문명인데 요 마야란 말은 마라오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가야를 가라고도 가라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야오그라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라인데 요거는 마리아오 같은 말이다고요. 마라는 이게 왜냐면 그 BC 2000년경에 아 발음이 이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마라하고 마리는 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고 문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쪽에 마고는 마라 플러스 하라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먼저 여기 그 마야 문명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그 마야는 아까 그런 말이고 그 AD 300년에서 900년까지 황금기였으나 900년경에 멸망했다. 10세기 초반에 일부 마야 유민들이 유카탄반도로 이동하여 10세기 초반에 신마야 문명을 세웠다. 그러니까 마야 문명은 처음에는 중앙아메리카, 멕시코 남동부, 과테말라, 유카탄 지역으로 이제 번영하였는데, 요게 이제 다시 읽어봅시다. 마야인들은 원래 북아메리카 지역에 거주하였다가, 기원전 3000년경에 과테말라 지역으로 남하였다. 당연하겠죠. 이제 그쪽이, 기원전 3000년경에는 아마 그쪽이 따뜻했을 거예요. 위쪽이. 위쪽이 따뜻하다가, 이게 이제 점점 아래쪽이 따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원전 3000년경에 그 위쪽 부분은 상당히 따뜻했었어요. 기원전 3000년경에 지금.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그쪽은 추워지고 아래쪽이 따뜻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밑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기원전 2000년경 북서쪽과 남서쪽으로 각각 갈라져서 살게 된다. 대규모 그 도시 유적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형성기 선고전기 이후부터이며 여러 중부 지역에서 현 벨리즈나 라마나의 과테말라의 페틴 저지에서 미라도르 나크베 등의 대도시 유적이 건설되어 번영하였다. 기원 후 300년에서 900년에는 티칼, 칼라크물 등의 대도시 군주가 우월한 왕으로 석패권을 다투었다. 우월한 왕인 티칼과 칼라크물 왕은 군소도시 국가 등의 왕의 직위를 후계하거나 후계자 다툼에 개입하여 세력을 유지하였다. 각 도시는 거대한 계단식 제단을 갖춘 피라미드 신전이 세워지고 왕조 역사를 나타내는 석비가 화려하게 새겨졌다. 그러나 9세기 경부터 중부 지역 마야의 여러 도시 국가는 연쇄적으로 쇠퇴하였다. 그 원인은 유적의 석비의 모양과 토기로부터 멕시코 주부로부터 침입자가 있었다거나 북부 지역의 교역의 이권이 전 이동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유력한 설이 있으나 고전기 이후가 끝날 무려 인골의 영향 실조 경향이 있음이 판명되어 화전 농법과 건축물에 사용되는 회반죽을 만들기 위해 산림 발췌로 땅의 힘이 감소하여 식량 부족과 질병의 유행을 초래하여 이로부터 지배계층 권위성상 적은 자원의 쟁탈전 등에 의해 전쟁이 격해져 쇠퇴를 앞당겼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천체 관측법과 역법이 매우 발달했고 특히 마야 숫자가 유명하다. 숫자는 0을 사용했으며 20진법을 사용했다. 자, 여기 0의 발견이 대단한 발견이라고 그랬어요. 인류 역사상에서 0의 발견이 대단한 발견인데 이게 지금 뭐 같아요?
아, 저는 딱 보니까 이게 콩과 관련돼 있어요. 콩깍지거든요, 이게. 콩깍지에 콩이 다 떨어져 나가갖고 빈 깍지예요. 아, 이거 틀림없이 콩과 관련돼 있는데. 콩이에요. 근데 그리스 시대 때 사람들이 그 숫자를 계산할 때 피타고라스 학파가 특히 뭘 사용했냐면 숫자를 계산할 때 콩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들은 이렇게 콩을 신성시해 가지고 콩을 먹지를 않았어요. 피타고라스 학파 여기 그런데 이제 콩을 안 먹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집트에서는 콩이 더럽다고 안 먹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 이집트인들이 콩이 더럽다고 안 먹은 거는 그게 아마 유전자 조작 때문에 안 먹은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는. 콩을 유전자 조작. 그런데 여기 콩과 굉장히 관련돼 있어요. 이게 콩이에요. 위에 틀림없이 콩이고 요거는 콩깍지를 표현한 거예요. 이게 콩깍지를 이렇게 우리 요게 그 우리 요 부호가 우리 그 건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20까지 이제 19까지 이렇게 세는 숫자를 세는 요 글자인데 요 숫자 체계가 콩과 관련돼 있다는 거 지금. 여기 콩과 관련돼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태오복희 씨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전번 강의에서 여기 이쪽에 그 최초의 지구상에 문명이 내려올 때두 개의 문명이 하나는 그 플로리다 반도 쪽에 내려왔고 하나는 여기 그 한반도 쪽에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 반도 쪽에서 이렇게 미국에 있는 이쪽에서 살던 사람이 글로리아라는 여성이 있었고 저기 태초에 이제 아시아에 있는 와바시 산에 가서 수련을 받고 거기에서 선택을 받은 여자가 그 선택을 받은 여자가 이름을 마라라고 이제 글로리라고 그랬는데 그 글로리의 아들과 딸이 있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글로리는 뭐냐면 화소 곤왕시에 해당되고 글로리의 아들과 딸이 복희와 여호와시에 해당된다고 지금. 그래서 이제 그쪽이 그쪽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마테라고 불렀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테오복희씨하고 일치하고 있어요. 그게 그 아들의 이름을 마테라고 불렀다고 그러는데 테오복희씨하고 일치하고 있고 그 딸은 여호와씨하고 일치를 하고 있어. 그런데 테오복희씨가 그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여자 이름이 마라라고 그랬어.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쪽 이야기가 정확하게 지금 일치되고 있고 테오복희씨가 지금 여기에서 주로 여기에 그 재배한 작물이 거기에서 옥수수를 재배를 했는데 옥수수란 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특별하게 그 양분을 많이 주거나 특별하게 뭐 관리를 많이 하지 않아도 옥수수는 몇 개월 안에 금방 자라요. 금방 자라는데 씨한 알이 100개에서 200개의 생산량 이게 씨로 맺혀요. 그래서 이게 생산량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옥수수가 지금 현재 발음으로 콘이잖아요. 그 콘이 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태어 복귀할 때이 태자가 콩태자라고. 그래서 이제 콩과 관련된 거라고요. 이게 콩이 옥수수일 수도 있어요. 지금요. 단어가. 그런데 여기 분명히 그런데 여기 옥수수 여기 처음 여기 옥수수 근원지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남미예요 지금 남미가 옥수수 여기에 처음 여기 원산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옥수수하고 여기 그 태오 복희 씨는 분명히 관련돼 있는데
더군다나 여기 태호 복희 씨가 제가 여기 치우라고 이야기를 누누이 했었는데 이그 묘조구 조상이 치우인데 묘조구 상징 기호가 뭐냐면 바로 옥수수예요. 묘조구 상징 기호가. 묘조구 상징 식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옥수수예요. 묘족이. 그리고 현재 그쪽에도 그 주식이 옥수수예요. 그 묘족들의 주식이. 물론 쌀도 먹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너무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더할 거고, 그 옥수수 신화가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신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기원 후 300년에서 900년 사이에 이렇게 여기 이제 문명이 있었는데 문명이 한번 망해요, 900년에. 그런데 요 문명이 원래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요 문명이 그 멕시코 지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멕시코 지역에 있다가 더 아래쪽으로 중미 쪽으로 내려가요. 그게 그 중미 쪽으로 내려가는 원인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다른 민족이 침입을 했다든지 이런 설도 있는데 저는 다른 민족이 침입을 했다고 봐요. 이건 명확한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고구려가 668년에 망하거든요. 고구려가 668년에 망해가지고 지난 거기 그러니까 거기 고구려 유민들이 이제 살기 시작한 것이 요 근처예요. 요 핀란드 요쪽에 요 핀란드 여기 그 노르웨이 여기에서 살게 된 거죠. 고구려 유민들이 바로 여기에서 바이킹족을 형성한 거예요. 제가 요 고구려 유민들이 이리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먼 것처럼 보이지만은 미국이 이렇게 굉장히 먼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여기 북극해는 굉장히 따뜻해요. 이런 내륙 지방보다 더 오히려 더 따뜻해요. 이 북극해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기존의 세계사에서는 계속 이쪽에서 유럽 쪽으로만 진출한 걸로 생각을 해. 근데 당시에 이 유럽이 요 아래쪽은 유럽의 요 아래쪽은 스페인 이쪽까지 해가지고 이 아래쪽은 그요 스페인 아래쪽은 전부 다 저기가 요 지중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스페인 아래쪽에 해가지고 전부 다 여기 그 이슬람이 점령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쪽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했다는데 지난주 제가 요 강의에서 여기는 매우 춥다고. 유도상으로서는 비슷하지만 굉장히 추워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작물이 생산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너무 그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철기 문명도 없었고. 그래서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왜 이쪽으로 교역을 했겠느냐. 교역할 물건이 없었어요. 이쪽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교역을 했을 거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지중해로 지금 여기 노르웨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스페인을 돌아가가지고 지중해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보다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보다 오히려 이쪽이 더 빨라요. 자, 여기에서 곧바로 이렇게 통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 길이나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나 요 길이나 빠른데 왜 이쪽으로 갔겠느냐 이거야. 분명히 여기서 요리 쪽으로 했을 거다는 거지. 요리.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는 추우니까 여기 위에까지만 해도 춥잖아요. 여기 추우니까 여기에서 이게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해 가지고 여기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지가 700년경부터 활동을 하거든요. 여기 바이킹들이. 이게 바이킹이 당연히 이리 왔을 거라는 거지. 뭐안 봐도 뻔하잖아요. 당연히 이리 내려왔겠지. 왜 이쪽으로만 갔겠느냐 그거야. 이쪽으로는 오히려 이쪽으로는 안 갔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왔을 거라는 게 바이킹이.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미국 지금 현재 이 땅이 굉장히 살기가 좋은 땅이니까 여기를 차지했을 거라는 거예요. 멕시코까지. 여기를 차지하니까 멕시코까지 여기를 차지하게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던 멕시코에 있던 아까 멕시코에 있던 마야 문명이 당연히 이쪽으로 옮겨간지. 그래서 과테말라나 니카라구아에 지금 멕시코 그 마야 문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밀려서 내려갔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요 시기가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900년경에 AD 900년경에 여기 원래 있던 문명이 망하거든요. 멕시코에 있던 원래 문명이 망해요. 이게 망해갖고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너무 역사 시간대로 맞지 않느냐 이야기야 지금. 그래서 당연히 미국으로 이동을 했었고 여기에 고구려 후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구려란 말도 원래는 우리는 고구려라고 하지만 옛날부터 고려라고 썼어요 그거를 불여 또는 고려 구나 고나 같은 말이니까 불여라고 썼다고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여기다 코리아라고 썼겠지 여기 여기 코리아라는 나라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당연히 여기에 코리아라는 나라가 여기에 있었을 거다 이 이야기야 그러니까 AD 700년에서부터 AD 900년 사이에 요 정도까지 내려왔을 거다 이야기예요 지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너무 춥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사람이 살수 있는 지금도 캐나다에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 오대요 주변 여기까지밖에 안 살아요 사람들이 여기는 추워서 못 살아 사람들이 땅만 넓지 여기는 인구 분포가 별로 안돼 있다고 당연히 이리 내려왔을 거라는 거죠 당연히 여기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여기서 노르웨이에서 여기 스웨덴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여기 이래 가지고 여기 지중해 여기를 점령을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점령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길이나 여기서 요 길이나 별로 차이가 안 된다고요. 더군다나 여기는 해류를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 훨씬 쉽다고.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부터 합시다. 자, 이거는 이거는 제가 그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자료가 여기 딱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역사하는 사람들이 이 중요한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지 모르겠어. 자, 여기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지금 여기 송나라, 정갈자리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우리나라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는 여기 코리아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요게 코리아야, 요게. 요게 코리아인데, 여기 하늘에, 여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잠이온이에요. 하늘에 이제 북극성을 이 잠이온에 여기 북극이 한 가운데 이제 북극성이 여기 북극 오성인데 이거 요게 북극성이야 요게 북극성인데 여기에 궁궐이 있는 게 아니야. 요 잠이온 내가 이제 전부 다 국가인데 요 잠이온 내의 하늘나라 국가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궁궐이 어딨냐면 여기 잠이온 궁궐이라고 써있잖아요. 여기 잠이온 궁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 바로 여기 코리아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 딱 해가지고 이렇게 마고지나 정확하게 잠이온 궁궐이 여기가 있어. 그러니까 하늘의 임금님이라는 거야. 이게 여기 정확히 나와 있는데 왜 그래? 그거를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하늘의 28수인데 여기서부터 각수야 이게. 그러니까 동방상경칠수라고 그러는데. 각항, 저방, 심, 미, 기야. 요게 이제 여기 그 용국가야.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고 이렇게 궁수자리 일부까지 포함해가지고 여기 용자리 일부까지 이게 진 천칭자리 일부까지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천구국 해가지고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조선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조선인인데, 조선은 우리나라의 변방이야, 지금. 여기가. 여기에 우리나라야, 원래는. 그러니까 조선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코리아라는 거야, 여기. 여기 코리아고, 코리아의 옆에 변방에가 조선이 붙었어, 이게. 여기는 아마 조선시대 때 만든 거거든,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요게 이거예요, 이게. 이게 좌청룡 우백호예요. 예? 여기에 북현무 남주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천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해인 시대에 할때 인. 그게 도장이란 말인데, 도장은 위 아래에는 바뀌지 않고 좌우로 바뀌어서 찍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그 인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의 이야기가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이야기야. 이게 그러니까 별자리를 항상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우리는 하늘에가 먼저 진주가 나타나. 땅에 하늘의 이야기가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에가 진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별을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청룡이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청룡이다는데 땅으로 갈 때는 이게 뒤바뀌어요. 이 방향이 뒤바뀌는 게 동과 서가. 이렇게 땅에서 나타날 때는 그러니까 하늘은 이쪽 방향인데 땅에서 나타날 때는 이쪽이 이제 좌청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이야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여기인데 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여기요 여기인데 여기 지금 모양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 모양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여기가 이제 하늘의 모습에서 보면은 여기 북극성이에요, 북극성. 우리나라가 북극성이야, 이게. 중심이야, 한 중심.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전 세계가 이쪽으로는, 여기 이제 북현무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북현무가 되고, 여기 좌청룡이 되는 거야, 좌청룡. 우베코.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갖고, 요게 남주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좌청룡 우백호. 여기가 한 중앙이에요, 우리나라. 그래서 여기에 해라고. 핵심이단 말이에요, 해. 돼지. 그러니까 여기에 별자리가 그대로 써졌는데 요거는 쳐다보지 않고 별자리가 그러니까 이쪽 전체가 우리는 좌청룡에 해당되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국가가 좌청룡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땅에서는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아, 여기 은하수네. 여기 은하수 그려졌네. 그네. 은하수가 이렇게. 여기 은하수야, 여기. 그래서, 여기 은하수고, 여기가 좌청룡에 해당되라고, 지금, 여기.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 코리아가 있어. 코리아는 말할 것도 없어. 여기가 있어, 여기에.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여기
별자리에 보면은 정확히 나와 있는데 그거는 안 쳐다보고 뭐맨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어 지금. 자, 여기 별자리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자, 진나라의 유학자들의 학설에 의하면 하늘과 땅의 형체는 새와과 같은데 하늘이 땅의 바깥을 둘러싼 것이 마치 알껍질이 노른자를 싼 것과 같다. 쥐는 돌고 돌아. 그러니까 지금 옛날부터 지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내핵이잖아요. 지구의 내핵이 알껍질이 땅의 바깥을 둘러싼 것이 마치 알껍질이 노른자를 둘러싼 것과 같다. 정확하게 지금 지구를 표현하고 있어. 예? 여기 내핵이잖아요. 이게 노른자가. 쥐는 돌고 돌아 끝이 없고 그 모양이 혼란스럽다. 그래서 혼천이라고 한다. 또 진나라 갈홍이 말하기를 하늘의 둘레가 365.25인데 그러니까 이게 365와 4분의 1일이잖아요. 이건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 뭐 이거. 응? 절반은 땅 위를 지평선 위를 덮고 절반은 땅 아래 지평선 아래를 둘렀다. 그러므로 28수가 반은 보이고 반은 보이지 않으며 하늘이 도는 것이 마치 수레바퀴가 두르는 것과 같다 하였다. 얼마나 정확해요, 이게. 응? 또 송나라의 하승천은 말하기를 이의 혼을 보고 하늘의 뜻을 깊이 연구하면 끝 하늘의 모양은 반은 원이고 그것의 반은 물이 차지한다. 또한 땅은 가운데가 높고 가장자리가 낮아서 물이 그 밑을 두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하였다. 또 양나라의 조원이 말하기를 하늘의 모습은 속이 둥그러서 탄원과 같다 하였다. 대저 하늘을 논함에는 여섯 설이 있는데 첫째는 혼천이라고 하며 장형이 말한 것이고 둘째 개천 하늘을 덮음 덮개 하늘이라고 하여 주비의 법으로 삼았고 셋째 선냐 밤이 노출됨이라고 하였는데 그 법을 배울 수가 없고 본받을 스승이었고 넷째는 안천 정지된 하늘이라 하여 우회가 만든 것이고 다섯째는 혼천 새벽 하늘이라 하여 요신이 만든 것이고 여섯째는 궁천 우뚝 솟은 하늘이라 하여 무융이 만든 것이다. 개천부터 그 이하는 신기하고 두루 썩다른 것으로서 지당한 설은 아니다. 합리적이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설이다. 옛 선비들 역시 이그 학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자, 여기는 이제 서운관 천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영관사 특진 보국도 숭특대부 관문하부사 도평의사사 집현전 대학사 신권중하 겸판사 가정대부 상수 뭐 이거는 요거는 이제 이거를 만들 때 이게 요거를 만들 때 이게 참가한 사람들이에요. 오른쪽 천문도 돌파는 옛날 평양성에 있었는데 전정통에 강물에 빠뜨려 잃어버렸고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복사본도 없었다. 아, 이거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네. 왜냐면은 이게 38도 선에서 이건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이게 평양성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봐야겠어. 38도 선에서 만들어졌다는 38도선이 여기거든요. 요대쯤인데, 요 평양은 38도선부터 훨씬 높아요, 지금. 그런데 요대쯤인데, 지금 중국 대륙 어디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고구려 시대 때 만들어졌다는데. 요대쯤이 어딘데, 지금?
여기 38도선이거든, 여기. 38도선에서 만들어졌는데, 요 정도인데, 이게? 38도선이면은? 여기가 거울이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타이어야? 요 정도 선에서 만들어졌다는 건데, 지금. 여기서 관측됐다는 38도선이면, 거울의 땅이니까. 요 정도, 한단 아니면 요 정도, 여기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게, 지도가. 우리 전하께서 천명을 받으시던 첫 해에 어떤 이가 복사본 하나를 오른쪽 천문도 돌파는 옛날 평양성에 있었는데 전쟁 통해 강물에 빠뜨려 잃어버렸고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복사본도 없었다. 우리 전하께서 천명을 받으시던 첫 해에 어떤 이가 복사본 하나를 바쳐왔다. 전하께서는 이를 보물로 귀중하게 여기셔서 서운관에 명하여 다시 돌에 새기게 하였다. 서운관에서 말씀 올리기를 이 그림은 세월이 오래되어 별의 도수가 이미 차이가 나므로 마땅히 도수를 다시 측량하여 오늘날 사계절의 저녁과 아침에 남중하는 별을 정한 다음에 새로 별 그림을 그려서 후세에 보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께서 옳다고 하셨다. 이에 해를 넘겨 지난 을해년 여름 6월에 새로 중성기 하나를 지어서 헌상했다. 옛 그림에는 입춘의 묘수가 저녁에 남중하였는데 지금은 위수가 남중한다. 그리하여 24절기가 차례로 어긋난다. 남중하는 별을 고쳐서 돌에 새기고 이를 마쳤다. 신하 근에게 명하여 그 뒤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신이 곰곰이 생각하였는데 예부터 제왕이 하늘을 받들어 정치를 함에 있어서 역상과 수시를 모든 일에 으뜸으로 삼았다. 요 임금은 의화에게 명하여 사계절의 질서를 잡았고 순임금은 선기옥형을 살펴서 칠정을 다스렸다. 성심으로 칠정이라는 것은 해와 달, 수금, 화, 목, 토, 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심으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늦출 수 없는 일이다. 상가 생각한데 어질고 밝으신 전하께서 제유 선양 받으시니 나라 안팎이 평안하고 평하게 됐다. 이것은 바로 요순의 덕과 같았다. 먼저 천문을 살펴서 중성을 바로잡는 것은 요순의 정치이다. 요순이 천상을 관찰하고 의기를 제작한 본 마음을 추구해 보면 그 근본은 다만 하늘을 공경하는 데 있을 뿐이다. 역시 공경함을 마음에 두고 위로는 하늘을 다스리고 아래로는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힘쓰면 그 신공이 빛나서 당연히 요순과 같이 융숭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 천문도를 단단한 옥돌에 새겨 자손만대의 보물로 삼으려 하십니다.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가정대부 예문 춘추관 학사 도평의사사 보문관 학사 겸 예조전서 성균관 대성 신관근이 명을 받들어 기록하고 가정대부 겸교 중추원 부사 겸 판서 운관사 신유방택이 명을 받들어 계산하고 중직대부 교서감 신설경수가 명을 받들어 쓰다. 그래가지고 요게 우리나라 국보로 돼 있어요. 요게 지금 있잖아요. 가보면. 여기 다 써졌는데, 여기 정확히 기록이 돼 있고 그랬는데, 무슨 놈 역사 기록이야, 이게. 이렇게 정확한 역사 기록이 있는데 뭘 부정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